예, 다음에 건너가십시오. 자, 194페이지 가시면 이제 물권 변동이란 타이틀이 나옵니다. 무슨 변동이요? 총칙은 권리 변동이었죠. 기억나세요? 3장, 2장, 1장. 3장, 2장, 1장.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 아셨습니까? 그러면 권리자 대신에 물권으로 바꾼 게 물권 변동이란 말이야. 그럼 똑같아요.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과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 아닌 물권 변동이 있을 것이다. 뭐하고 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같은 맥락이 흐르는 거야, 계속. 근데 자꾸 보통 이제 강의, 인터넷 강의 들어보면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인식한다고. 근데 같은 거야, 보면, 사실 보면. 근데 뭐가 바뀐 거야, 지금? 총칙에서 뭐로 바뀐 거야? 물건 바뀐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아, 저 정도 하면 되겠구나. 아, 뭔가 법칙이 있구나. 그걸 인식하면, 아, 조금 하면 내가 되겠구나. 그런 감각을 갖고 해서 자기가 느낌을 가지란 말이야. 학원 강의에 몰입해가지고 계속 듣기만 하고 하면 안 된다고. 어느 정도가 되면 자기가 뭐할수 있어야 돼, 조용히. 아니, 오늘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 날이 있어, 없어? 아, 가끔은 있다고. 오늘 갑자기 뭐야? 아, 그런 날이 있어요. 갑자기, 아, 공부하고 싶은 날이 있어. 그래서 책을 탁 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두 페이지 보고 여기 날아간다고. 그때 생략의 힘,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센단 말이야. 책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샅샅이 뒤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텀텀 치 넘어가는 힘. 그래서 제가 아까 185조 했잖아, 지금. 그 웬만하면 넘어간다고. 그 나중에 또올 거란 말이야. 그때 설명 그때 해도 늦지 않단 말이야. 그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물권 변동이면 두 가지야. 뭐 아닌 뭐? 법률 행위하고 뭐야? 법률 행위 아닌 것이라고. 그래서 볼거 없습니다. 194조 제목만 보라고요. 194페이지 맨 밑에 제목. 법률 행위로 인한 무슨 변동? 물권 변동. 우측은 법률 규정 있죠? 이거 법률 행위 아닌 것들 물권 변동이란 말이야. 뭐 아닌 것들이요?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이야. 그럼 거기서 법률 행위 아닌 것, 법률 행위인 것 있죠? 그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몇 페이지죠? 자, 200페이지 가시면 제2절 무슨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자, 1번 제목이 뭡니까? 변동이죠? 그러면 그 다음 제목은 뭐겠어요? 응? 법률행위 아닌 것들이 나와요. 그건 언제? 제가 번호는 좀 달리했습니다만 207페이지에 있어. 몇 페이지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하자는 부동 물권 변동 있잖아. 몇 조가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야. 무슨 변동은? 아니, 부동산이, 예?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뭐로 인한 거? 186조로 인한 경우도 있고, 예? 몇 조? 187조가 있단 말이야. 법률 행위란 단어가 여기선 키워드란 말이야. 무슨 행위요? 그럼 이게 기준이면 이건 뭐가 아닌 거야? 통치고 들어가는 거야? 뭐가 아닌가?
법률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놀겠다 그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시작되는 조문이 몇 조야? 186조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186조가 있는 거 페이지 200페이지를 핀다. 몇 페이지요? 186조에서 무엇을 가지고 놀 건지 연습하는 겁니다. 자, 186조 조문을 보니 거기 시작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 해야지만이? 그러면 186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고? 네?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됐다고. 그럼 질문할게. 이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이다, 물권 행위이다. 이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이다, 물권 행위이다.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방금 전에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지금 동사냐, 부동산이야? 응? 부동산이죠. 그러면 제 3편 채권 내에 563조 뭐를 해야 돼? 매매를 해야 돼요. 에?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모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그 효력은 채권적 효력이다, 물권적 효력이다. 이유 채권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자 채권이 발생했죠. 그럼 각자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지. 아, 그러다가 제2편 어디 들어와요? 물권법에 몇 조? 이 안에 지금 무슨 행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매매는 채권법에 있으니까 채권행위, 물권행위, 응? 채권행위죠? 채권 발생시키는 행위. 이 법률행위는 채권행위다, 물권행위다. 힌트, 물권법이 있잖아. 이건 뭐, 무슨 행위일 것이다? 물권행위일 것이다. 요거는 힘들면요,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주는 거 생각하기. 뭐 주고 뭐 준다? 그럼 잔금 주면 무엇이 넘어간다? 아니,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겠구나 생각하겠지. 등기 서류 주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겠구나 생각하겠지. 그럼 잔금 주고 서류 주는 것은 뭐야? 소유권 이전 행위란 말이야. 소유권 무슨 행위? 이전 행위. 소유권은 물권, 채권. 물권 이전 행위니까 이전자 빼면 무슨 행위다? 이게 물권 행위, 법률이란 말이야. 매매는 무슨 행위고? 채권 발생시키는 행위고, 잔금 주고 등기 서는 게 뭐다? 물권 행위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소유권이 안 넘어오지. 뭐까지? 등기까지 해야지 소유권이 넘어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행위가 나와? 채권 행위. 그 다음. 그러면 이 채권 행위, 물권 행위가 총칙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총칙에도 이게 있단 말이야. 무슨 행위, 무슨 행위가? 채권에 물권이 있단 말이야. 자, 한번 가볼게요. 법률 행위 종류 있는 것을 가봐요. 법률 행위 종류 있는 것 30페이지 가본다. 기본서 30페이지 맨 왼쪽 법률 행위의 종류 2절 있습니까? 큰 1번 제목이 뭐예요? 몸으로 표현하세요. 하나, 둘,
셋이었죠. 근데 큰 2번. 큰 2번.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있죠. 자, 준물권행위는 제껴놓고 거기 채권행위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절한 법률행위가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이다. 가장 대표가 매매네. 매매 색깔 칠하세요. 그러니까 채권법에 매매하면 채권 발생한단 말이야.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이행 의무가 남아 있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매하면 각자 서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지요. 자, 그러다 밑에 2번에 1번 있죠. 물권 변동을 목전한 법률행위가 무슨 행위다? 자, 거기 소유권 이전 행위라고 돼 있지. 색깔 칠하세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위에 매매 있잖아. 색깔 칠했지. 밑에 소유권 이전 행위 있지. 그럼 매매에다 써놓을 말이 563조 매매란 말이야. 뭐라고요? 이거는 186조 무슨 행위? 아니, 법률 행위란 말이야. 무슨 행위요? 조문을 생각하란 말이야. 조문을. 3편의 채권에 뭐 매매했잖아. 그럼 각자 뭐가 발생했어? 채권 채무가 발생했잖아. 그러자 186조에 무슨 행위 했어? 그게 소유권 이전 행위잖아. 그러면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게 되면 둘이 만날 이유가 있는가? 아니, 잔금 주고 등기서 넘겨받으면 그 뒤로 둘이 만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무슨 문제가 없어? 끝난 거야. 이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채권 행위는 무슨 문제가 남아있고 채무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고 소유권 이전에 끝나면 뭐 이유 없어. 그러니까 채권 행위도 법률 행위 맞죠. 물권 행위도 맞죠. 요거는 이제 이행에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는 분류 방식이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뭐가 나와? 뭐 방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요식 분류식 나오잖아. 그러니까 틈 나는 대로 연결되면 올 거란 말이야. 가장 기본은 뭐다? 이거라고. 이거 뭐가 가장 기본은 의사표시 개수 가지고 단독행위 쌍방위 합동행위인데 이행의 문제를 가지고 놓으면 무슨 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됐죠? 자, 그럼 이 자체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해. 문제는 이제 이걸 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까지 했어? 그럼 보세요. A점 때 둘이 만나서 예쁘게 맺조 계약을 했고요. 매매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B점 때 가서 나중에 뭐 했어? 에? 뭐 했다고요? 186조 무슨 행위를 하고 법률 행위를 하고 등기까지 다 했단 말이야. 이렇게 시간적 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야, 이거 사기였단 말이야. 뭐 했다고요? 사기는 효력이 1, 2, 3, 4 몇 번? 3번이 뭐야? 불 확정 이유가 뭐예요? 취소. 이제 하도 물어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잖아. 처음에 짜증스럽잖아. 모르는데. 근데 지금 1, 2, 3, 4가 머릿속에 있어 없어 지금? 있어요. 대답하잖아요 지금.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거야? 이걸 취소한 거야? 아니, 사기는 이거지. 이게 사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 매매계약을 뭐하면? 취소가 도달하면. 뭐하면? 처음부터 뭐가 돼? 아니, 확정 무효가 되잖아.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갖다가 X로 만들면, 네? 이 등기는
등기에 이게 만약에 영향이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등기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X가 된다는 얘기지. 영향이 뭐하면 미치면. 근데 이것이 뭐가 돼도 X가 돼도 이것이 밑에다가 만약에 뭐가 없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다면 이건 뭐야? 그냥 동그라미란 얘기지. 아니, 가정해보는 거야. 영향을 미치면 이것이 이것에 뭘 주면 영향을 주면 이것도 X라는 얘기지. 근데 원인이 뭐가 돼도 X가 돼도 결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이 등기가 X라는 것은 무슨 등기가 됐다는 얘기야? 아니, 이게 X라니까. 무효 등기가 됐다는 얘기고, 이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여전히 무슨 등기다? 유효 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사고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원인이죠? 이건 뭐야? 이건 원인이고, 이건 뭐야? 결과죠. 그럼 보세요. 원인이 결과에 영향이 있죠. 자, 있다를 한자로 뭐라고 그래? 있을 유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있을 유. 그래서 이 말을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성? 유인성. 영향이 없다. 뭐라고 하는 거야? 무인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봤을 때 머리가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눈에 시원한 게 어느 거야? 원인 X일 때 결과도 X다. 이게 눈에 확 시원해. 원인 X일 때 결과는 영향을 받는데 동그라미 나만 이게 시원해. 응? 일리 팍팍 끝내는 게 낫겠지. 이게 판례 태도야. 그래서 무슨성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563조 매매했고 186조 등기까지 다 완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매매 계약이 뭐였더라? 사기였더라. 그럼 당연히 계약을 뭐 해야 돼요? 취소해야 되겠죠. 자, 취소가 146조로 들어가면 추인 기준 3년. 법률 행위주 10년이 있어. 사기가 146 들어가면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면 돼. 한번 찔렀어요, 한번. 몇 조를. 사기는 계약을 뭐요?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뭐다? 계약한 10년 내 취소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둘중 어느 한간 내 취소를 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돼? X가 될 때, 이 등기도 뭐다? 바로! 그게 어디 태도? 8 태도 무슨성? 유인성. 자, 201페이지.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원인 행위 실효이한 물권 변동. 기억. 물권 행위인,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가 취소 또는 뭐가 된 경우? 해지된 경우, 실효, 상실, 효력, 실효된 원인 행위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돼서 복귀하는가? 아니면 말소 등기해야 복귀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니은, 무슨성 입장? 무인성 입장, 원인이 X이도 결과는 동그라미다라는 사고방식이죠. 채권행위가 실효되더라도 물권행위는 유효하므로 그에 상한 등기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면 그 물권 변동은 뭐하다? 유효. 다만 부당이득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환을 위해서는 등기를 모았을 때
말 썼을 때 물건이 뭐 한다? 복기. 자, 디귿 무슨 상? 유인성 입장에서는 원인행위 채권행위가 뭐가 되면? 실효되면 처음부터 그러한 물권 변동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물권은 당연히 뭐 한다? 복기. 여러분들은 디귿을 박스 하시고 그것을 자꾸 연습하세요. 보기 좋은 게 뭐라고요? 원인이 뭐가 되는 순간? 등기도 뭐다? X. 그럼 현재 등기는 을 안에 넘어가 있지. 그래도 원인 X인 순간 그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는 거야. 아셨어요? 따라서 소유자는 갑이다, 을이다? 갑. 됐습니까? 그게 무슨 성? 그러니까 이건 지금 563조 뭐가 있고 매매가 있고 있단 얘기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자꾸 연습을 해놓으란 말이야. 네? 그러면 뭐가 된다? 다른 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보기 좋죠? 원인이 뭐가 되면? X 되면 결과도 뭐다? X. 무슨 성? 유인성. 자, 199페이지 가세요. 판례, 사례 있습니까? 아니, 199. 응? 판례 하나 있죠? 자, 제목이 뭐죠? 그러면 계약 동그라미 하시고 물권 변동 색깔칠 하세요. 그러면 계약이 원인이지. 물권 변동이 결과지. 그러면 지금 해지했다는 것은 계약을 X했다는 얘기지. 그럼 물권 변동도 뭐야? 이렇게 될 거라고. 안 읽어도. 읽어볼게요. 근데 우리 법제가 물권 행여의 독자성과, 자, 독자성 빼버리고, 자, 그 옆에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이 뭐야? 유인성이라는 얘기야. 자,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 안정한 특별 규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건 제껴놓고요. 자, 그 뒷말이 있습니다.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되면, X가 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뭐 한다? 복기, 복기 동그라미 밑으로 빼셔가지고요. 네 글자 크게 쓰세요. 자동 복기. 시험 볼때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자동으로 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길이야. 모를 땐 뭐다? 알 때는 안 따라 가시고, 모를 때는 뭐로 가라? 자동하면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묻겠습니다. 등기 유합니까? 등기 불유입니까? 자동으로 복귀되는 거니까 등기요, 등기불요, 등기요하지 않는단 말이야. 수익권은 자동으로 복귀된 거야. 등기를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더라도. 이게 무슨 성 이야기? 유인성. 자,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 유인성, 무인성은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인성, 무인성을 지금 했습니다. 몇조 가지고? 186조 가지고 한 거야. 뭐도 있고, 매매도 있고, 등기까지 넘겼는데. 자, 두 번째 테마는, 자, 혹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갑이 을한테 563조 무엇을 했는데, 매매했는데, 등기를 을이 뭐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등기는 누가 갖고 있어 지금? 갑이 파는 경우도 있고 을이 파는 경우도 있다. 갑이 팔아서 병이 가서 먼저 뭘 하게 되면? 자, 이중 매매다, 중간 생략 등기다.
물어본 거예요, 지금. 네? 이건 갑이 팔고 얘가 등기 있으니까 무슨 매매? 이중 매매 문제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판 게 아니고 만약에 누가 팔아서 을이 병한테 뭐해서 팔아서 부탁 받아가지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이게 뭐다 그러면? 무슨 등기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하면 을은 각종 세금 다 빼먹지. 을 입장은 이익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포탈이지. 당연히 이걸 금지하겠습니까? 권장하겠습니까? 금지하겠죠. 그래서 법이 하나 있어. 부동산 등기 예? 특별 조치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지 마세요? 응? 무슨 등기 하지 마세요?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뭘 두고 있다고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자, 이 규정을 자, 효력 규정으로 볼 것인가? 단서 규정으로 볼 것인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왔던 얘기? 더듬어 보세요. 자, 적법성 얘기입니다. 무슨 성 얘기요? 제가 적법성 무효와 타당성 무효를 비교한 적 있죠? 그럼 적법성 무효 뭐 한 거야? 효력 규정 무효하고 타당성 무효를 비교한 거야. 아셨습니까? 그러면 단속 규정이라는 것이 뭐죠? 아니, 단속 규정. 단속 규정, 자, 둘 다 위반했어. 효력 규정 위반하거나 단속 규정 위반하게 되면 처벌 받아야 안 받아? 처벌 받겠지. 그죠? 근데 특징은 처벌 받은 자고 맺은 계약 있잖아, 계약. 그러면 효력 규정은 효력 자체가 효력이 있는 효력이니까 이 계약 자체가 당연히 없으니까 뭐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될 것이고 이것이 무슨 규정이면 단속이 목적인 경우는 단속만 하면 되는 거지. 위반 단죄고 맺은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고 보는 거야. 어느 거인 것 같아요? 응? 이와 같은 경우는 이로 보지 않고 어디로 본다? 그래서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할 때는 무슨 규정이 아니고 이쪽이 아니고 뭐다? 단속 규정으로 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등기 찾아간다? 중간 생략 등기 찾아갑니다. 204페이지를 펴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큰 제목이 무슨 등기? 그러니까 몇조 등기를 생략하고 중간자 186조 등기를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것은 뭐겠어요? 국가에서는 세금을 빼먹는 거니까 당연히 금지 규정을 두겠지.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서설에 니은 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취득자 을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186조 등기하지 아니하고 최종 취득자 병에게 전면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 처벌되어 있으나 당사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아, 어렵다, 그죠?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유효하다. 해놓고 판례는 이 규정을 무슨 규정? 그럼 키워드가 무슨 규정이야? 단속 규정이라는 얘기지. 그럼 단속 규정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단속 규정은 여러분들
당사자,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 적법성, 타당성, 의사표시, 단독회의표시, 통정회의표시 어디야? 당연히 목적에 적법성 안에 있는 거야. 적법성은 다시 강행규정이거든요. 두 가지 있어. 뭐하고 뭐? 효력규정과 무슨 규정? 단속규정. 그러니까 단속규정 보면서 아 이게 적법성에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야지 흔들리지 않고 아무데 갖다 놔도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날 거고. 근데 그게 적법성과 연결이 안돼 있으면 그러면 단속규정이야. 그러다 알면서 틀린다니까. 그럼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그 밑에 2번에 니은이 있어요. 2번에 니은이 뭐죠? 잠깐 스톱. 허가 지역의 매매계약. 매매하고 허가 받기 전 효력이 몇 번이었어? 응? 불 확정 무효였지. 그죠? 근데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허가고 중간 생략 등기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게 없는 거야. 자, 허가 지역에서는 거래할 때마다 뭘 맡아야 돼? 허가를 맡아야 되겠죠. 근데 허가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갑을 매매했지. 예? 근데 뭐 안 맞고? 허가 빼먹었다는 얘기지. 여기 매매했지. 근데 뭐 빼먹었어? 허가 빼먹었지. 그럼 마치 여기서 둘이 뭐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기 한번 허가 맡았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등기는? 아니 무슨 지역에서? 허가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갑을 매매했는데 허가 빼먹었지. 이거 빼먹었지. 선상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둘이 계약한 걸 꾸며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허가를 뭐 했으니? 빼먹었으니 당연히 효력이 있겠냐고. 없겠지. 그러면 이게 무슨 규정?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란 얘기지. 그러면 우측에다가 2번에 니은 있잖아요. 예? 우측 맨 우측에다가 효력 규정이라고 적어놓으란 말이야. 무슨 규정? 그러면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는 건데 이거 이제요. 무슨 지역? 응? 이제는 허가 지역을 앞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해볼게요. 무슨 지역? 허가 지역 밑에가 중생 등기야. 무슨 등기야? 허가 지역이 아니면 중생 등기는 뭐하다? 유효. 근데 무슨 지역이면? 중생 등기는 무효다. 여기까지 갈 수 있지. 근데 그 근거가 뭐다 이게? 아니 유효니까 이거는 무슨 규정? 이건 단속 규정 이야기고 요거는 무슨 규정이다. 아, 여기까지 생각이 좀 미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 무슨 지역이 아니면? 허가 지역이 안 곳에 무슨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허가 지역에서 중생 등기는 무효지. 그때 쓰는 말이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 효력 규정과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죠. 자, 책자 총칙으로 갑니다. 총칙. 자, 40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자, 40페이지 맨 위에 판례 사례에 판례 사례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규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위반된 자는 처벌받겠지요. 그리고 을 등기 건너서 병한테 간 거, 어차피 을 건너서 병한테 갈거 아닙니까? 실제 관계에 부합하죠. 그럼 각종 세금 다 환수하면 되잖아. 그리고 효력 인정해줘도 관계없지.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허가 지역 있는 곳을 한번 가본다. 자, 허가 지역 있는 곳은 페이지 135페이지다. 몇 페이지요? 타이틀 제목이 유동적 무했었죠? 아까는 분명히 어딘가 박스인 적 있을 거야. 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36페이지. 몇 페이지요? 136페이지 쪼록쪼록 내려오시다가 가로 4번. 제목이 뭐야?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죠.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는 것은 갑을 허가를 빼먹었다는 얘기고 을병 허가를 빼먹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부동산 공법, 국계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지. 그럼 효력 규정을 뭐한 거야? 위반했으니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건 무슨 규정이다?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있는 걸 지금? 보세요. 페이지 총칙 40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총칙 136페이지에 있는 이 이야기가 몇 페이지에서 204페이지하고 몇 페이지? 205페이지에서 몇 페이지에서 205페이지에서 다시 만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냥 에? 효력 규정 들어갈 수 있잖아. 허가 지역 아닌 중간 생략 등기는 적법성 중 뭐다? 단속 규정. 처벌은 하지요. 세금 다 환수하고 인정해 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아니 무슨 지역이면 이건 공법 자체를 위반해 버렸으니까 효력 인정할 수가 없죠.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죠.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지금 이거 하고 이거 하는데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병한테 가는 거지. 그럼 중간 생략 등기도 몇 조에서 오는 거야? 186조에서 왔다. 그 얘기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206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6번 제목이 뭐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샀단 말이야. 뭘 샀다? 그래서 토지를 사가지고 갑의 토지를 을이 뭐 했는데 563조 뭐를 해서 매매를 했는데 을이 186조 법률 행위까지는 하였다. 근데 뭐라 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고 인도받아서 뭐하고 있다? 경작하고 있다. 그 얘기야. 그럼 을은 뭘 하지 않았으니? 을은 뭐가 없는 거야?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다. 그 얘기야. 근데 이제 뭐하고 있으면?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는 말이야. 그럼 거기 타이틀 제목이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죠. 그럼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번에 기형 니만 보란 얘기야. 뭐라고? 소유권 취득 여부. 법률상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다? 갑. 민법 186조 형식주의에서는 뭐가 없으면? 등기가 없으면 부동산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매도한 갑이 법률상 무슨 자다? 그러면 을은 뭐가 없는 거야?
을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다고요. 근데 니은 점유자로서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자로서는 자, 점유권에 기인하는 무슨 청구권? 물권 청구권을 해서 뭐할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무슨 권이 있으니까? 본권 아닌 뭐가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누가 이 점유를 뭐 하면? 누가 와서 침탈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현재 뭐 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와서 뭐 하고 있으면 이걸? 병에서 뭐 하고 있으면요? 침해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경우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 소유권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은 뭐 기초로 해가지고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단 말이야. 뭐가 없으니까. 대신 뭐는 있다는 걸까? 점유권 기초란 뭐는 있을 것이다. 물청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뒷말이 전부 다 이거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지금 을은 뭘 하지 않고 있으면 뭐가 없다는 거야? 뭐밖에 없어? 점유권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토지를 열심히 열심히 뭐 하고 있는데 경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토지가 수용이 됐어. 보상금 누구한테 준다? 갑이 누구? 본권 대표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고요. 얘가 뭐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데, 에? 을이 만약에 이렇게 점유했으면, 20년을 뭐 했으면, 이때 쓴 용어가 있어요. 취득할 수가 있어. 뭐 했으면요? 점유를 하게 되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 말이 이거다. 읽어보세요.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취득하는 경우가 무슨 시효? 이 반대말이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무슨 시효요? 말 만들어 봐요.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 자, 지금은 점유했으니까 취득해야 되겠지. 이게 무슨 시효? 읽어보세요. 아니, 두 글자 붙여서. 근데 조문에서는 가서 등기를 해야 돼. 뭐라 된다고요? 이게 나중에 245조 1항. 자, 읽어보세요. 무슨 시효? 뭘 해야지? 뭘 취득한다? 이거. 뭘 해야지? 뭘 취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태까지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몇 년? 20년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가서 뭐 하면? 등기하면 뭐 취득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본권 대표 무슨 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 어디서 적었었어? 아니, 물권 법정주의에서 거기서 적었지. 기억나? 아까 적었잖아요.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 적은 데가 있잖아. 그 아까 물권 분리해가지고 있을 때 물권은 뭐가 중요하다? 본권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럼 지금 세 가지 했어. 몇조 가지고? 186조 가지고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가 유인성. 두 번째가 중간 생략 등기. 세 번째가 등기 안한 미등기 매수인. 본권 대표 소유권 없어도 뭐는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다. 세 가지 시행했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187조. 아셨습니까?
잠시 후 다 들어가겠습니다. 한 반 정도 끝날 거예요. 너무 힘드시지 마시고.